네,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 진단해보는 타이쿤의 차트 기술 시간입니다. 전설의 차티스트 타이쿤 손태건 대표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어제 상승 목표치 달성 시에 이익 실현하는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뭐 6일 하락하면 또 6일 상승하는 이런 대등 수치 속에서 이익 실현 적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많이 내렸는데요. 그럼 오늘은 좀 상승세가 나타날까요? 네, 어제 아침에 대부분 이익을 좀 실현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좀 많이 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느냐면은, 외국인들 선물을 굉장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 많이 올라갔을 때, 1월 25일 날, 하루 종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많이 올라갔는데 지수가, 장막 판물에 왜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거 거의 다 청산을 하고, 매도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그 다음날 내리는 경우가 많고요. 또 외국인들이 한번 매매를 하면은 하루 종일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침부터 하루 종일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종가 무릎에 가가지고 매도했던 걸 대부분 청산하고 매도 수량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 심리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차트에 보시면은 이 녹색 밴드가 보이시죠? 이 녹색 밴드의 상단을 돌파를 해가지고 이제 그 지지를 하는 그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색 밴드 상당히 아직 지지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오늘 아침에 시가 출발해가지고 조금 내려오면 아마 저가 매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25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매수를 했다가 매수를 다 청산하고 순 배주 포지션이 매도로 돌아섰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매도를 하다가 종가에 매도를 대부분 청산했지만 매수로 전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종합을 해보면은 장중에 충분히 반등세가 선수할 수 있는데 이거 어제 하루 종일 나타난 이 음봉을 완전히 돌파시키는 그런 상승을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일단 오늘 저가 매수를 좀 나타날 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1439.43 작년에 3월 19일 바닥에서 201일 올라가지고 지금 천정을 만들고 12일째 조정 중이거든요. 제가 이걸 차트를 설명을 드리면서 201일 올라갈 때 양봉이 100개, 음봉이 91개에서 차이가 19개이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횡보 조정을 하다가 그 돌파하면서 다시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12일이었으니까 아직 한 6, 7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단기적으로 봐도 2266.93 바닥에서 10월 30일까지 49일 올라갔는데 이때도 양봉이 32개, 음봉이 7개에서 차이가 15개거든요. 그럼 이게 한 15일가량 횡보 조정이다 이렇게 볼 때 12일 됐으니까 아직 한 3일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아직 조금 횡보 조정 기간은 좀 있다. 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일 줄은 몰라도 어제 그래서 이익을 실현하자. 그래서 종목 분석도 해드리지 않고 어제 삼성전자만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이익을 실현하신 분은 다시 재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그 선물 지수 그 대칭 상승 목표치는 코스피 지수는 3285.69, 지지선은 3056.16까지 되겠고요. 선물은 대칭 상승 목표치가 450.45, 지지선은 408.75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대칭 상승 목표치가 1026.01, 지지선은 970.54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3일 전에 보시면은 상승 목표치가 3203.15 했는데, 이게 그 15일날 목표치를 달성했거든요. 이 상승 목표치가 하루 만에 달성 안 하더라도, 그 다음 날까지 뭐 좀 길 때는 한 일주일까지 작용을 한 경우가 많거든요. 상승장일 때는 하루 그 다음 날 작용 안 해도 D 플러스 2일 될 때 달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상승 목표치를 달성하고 날 때는 이익을 좀 실현시켰다가 다시 재매수 하는 기회를 준다. 그걸 좀 참고하셨으면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3%가량 내려가는데 이게 최근에 계속 양봉, 음봉이 하루씩 교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또 양봉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 심리가 생길 수가 있고요. 오늘 대칭 상승 목표치는 91,900원, 지지선은 83,800원이 되겠습니다.
사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사태의 기술 타이쿤 손태근이었습니다.